과도한 중개 수수료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출시된 공공 배달앱 먹개비가 서비스 3개월여 만에 누적 매출 1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가맹점 확보나 인지도 차원에서 아직 민간 배달앱을 따라가기는 모자란 부분이 많아서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영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공식 오픈한 민관협력형 배달앱인 먹개비. 가장 큰 장점은 중개 수수료가 1.5% 정도로 대규모 민간 배달앱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배달앱 먹개비가 출시 후 최근까지 3개월여 만에 누적 주문 수 4만여 건에 매출 1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를 민간 배달앱 중개 수수료를 썼을 때와 비교하면 최소 1천만 원 이상의 매출 증대 효과를 거둔 셈입니다. 지금 가맹점 확보라든지 소비자 확보라든지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많은 그 홍보를 통해서 이렇게 매출을 그 제가 월로 표현을 하면은 한 3억 정도 이렇게 가는데 한 단기간에 이제 10억 정도 매출을 올렸다는 것은 상당하게 저희들 좀 호전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 배달앱에 비해 인지도가 떨어진 탓에 신생 먹개비가 자리를 잡으려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현재 가맹점은 2천여 개로 입점 가능한 업소의 2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광고 쪽에도 많이 좀 미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더 해주시면은 저희도 좀 수수료가 덜 나가는 부분 때문에 저희도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첫 주문 5천 원 할인 등 다양한 할인 이벤트를 마련하며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또 이달부터는 탐나는 전과 연동해 가맹점 10% 할인 결제도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촬영 스튜디오와 전문가들을 초빙해 배달 앱에 표출될 콘텐츠 제작 지원도 시작했습니다. 홍보물 제작에 막연했던 소상공인들은 비용 부담 없이 고품질의 콘텐츠를 갖추게 됐습니다.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실질적으로 다이렉트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어디 쇼핑몰 온라인이라든지에 대해서 경쟁력을 붙을 수 있을 정도의 퀄리티가 나와야 되거든요. 일단 거기서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중개 수수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탄생한 공공 배달앱 먹개비.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배달 플랫폼인 만큼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 뉴스 최영석입니다.